구자를 쓴 구찌. 네. 이 필드 내에서 오케이 빼고는 다 구찌입니다.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오케이 빼고는 다 구찌라고 생각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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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구해요. 방금 봤던 것 같은데 또 하는 것 같아. 네. 자, 우리 골리니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골리니 뉴스. 뉴스야? 예. 여러분들 속보입니다. 저희가 골리니 분들을 위해 아, 나 골리니인데 이 정도 용어는 다 알아들어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단어 모음집을 개발하였습니다. 오, 잘 들어주시기 괜찮으셨어요? 바랍니다. 괜찮으셨어요? 네. 저희 이 용어 오늘 찍고 넘어가시면 골리니 졸업하셔도 좋습니다. 네. 아 이거까지 알아들으면 아 캐디분들이 이 사람이 골리니인지 구력이 10년 차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오, 실력은 아닌 것 같은데 말빨은 거의 이거 다 알아듣는데 정말 어디서나 쉽게 얻을 수 없는 정보기 때문에 노트와 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필드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만 저희가 쏙쏙 뽑아서 알짜배기로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요. 네. 잘 적어놓으시고 영상 저장도 하셔도 됩니다. 네. 아, 저희 스타일대로 전문 용어가 아니라 은어 위주로 준비했으니까 잘 알아들으세요. 자, 이 골프에 있어서 또 꽃이 뭔가요? 내기죠. 내기 없으면 또 골프가 아니죠. 아, 그런 거 없지. 내기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거는 좌탄, 우탄. 아, 좌탄, 우탄. 여러분들 좌탄, 우탄 먼저 하십니까? 자, 우리가 골퍼가 4명이에요. 그러면 팀당으로 재밌게 나눠서 할 수 있는 게 둘, 둘 나눠서 할 수 있거든요. 네. 자, 여기서 팁에서 그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좌측으로 치고 우측으로 쳤을 때 둘, 둘 나눠졌을 때 이 팀이 갈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 둘, 둘 팀이 나눠졌을 때 적게 친 타수를 적게 친 팀이 이겨서 그 돈을 먹고 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내 팀이 누군지 이 정도 알아야 돼요. 내가 왼쪽으로 갔어. 그러면 같이 제일 나랑 왼쪽으로 친 사람들끼리 이거 봐. 내가 오너야. 내가 잘 쳤으니까 내가 오너야. 깐부야. 깐부잖아. 내가 오너라서 좌측으로 쳤어. 근데 또 난 못 쳤어. 난 말부야. 그러면 누구 쫓아가야 되겠어? 잘 치는 사람 쫓아가야죠. 잘 치는 사람 쫓아가야죠. 얼마나 좋은 기회야. 아, 근데 원하는 대로 칠 수 있으면 골리니가 아니다. 아니죠. 아무튼 자, 여기서 패스. 다음으로 넘어서. 네. 1, 4, 2, 3. 게임에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3, 2, 4. 1등과 4등이 편이 되고 2등과 3등이 편입니다. 아주 페어하죠. 왜냐면은 그래야 좀 다이 나이가 맞아요. 핸디캡으로 잘 치는 사람이 못 치는 사람 케어해주고 중간끼리는 또 중간끼리 으쌰으쌰해서 이들을 이겨야 되고 이렇게 둘둘 팀을 또 나눠서 운영할 수 있는 게임이 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 게임은 되게 올드한 고전 게임이고요. 요즘엔 또 재밌는 게임들이 많은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후세인. 네. 후세인이 뭐냐? 여러분들 후세인 아시죠? 빌라덴? 자, 네. 네 명 중에 1등, 2등, 3등, 4등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2등. 아, 손가락이 또 이르네. 2등이 죄송합니다. 2등이 연합군이, 아, 후세인이 되고요. 나머지 1등, 3등, 4등이 뭐냐? 연합군으로 1대3으로 나눠주는 싸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속성으로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후세인이에요. 얘가. 뭐십니까? 스코어가 뭐죠? 후세인인데. 예를 들어, 애매하게 해볼까, 한번? 네. 보기입니다. 네. 근데, 연합군 3명의 타수가 보보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연합군 보보따의 꼴등을 제외하고 두 명의 평균을 내면은 보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는 보기입니다. 네. 그리고 컸죠? 이렇게 되면 틉니다. 그러면 네. 내가 이기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 파하면은 이기겠죠? 네. 근데 연합군이 이기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합군의 1등과 2등의 합산이 후세인보다 높아야 하기 때문에 못해도 파보디. 보기. 보기하면 1.5요. 아, 0.5라서 난 보기잖아. 아, 보기면 이기죠. 응, 내가 보기고 여기가 파보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연합군이 승리라서 네, 0.5이기 때문에 이깁니다. 세 분이서 동등하게 돈을 나눠갔고요. 만약에 후세인이 이겼다 그러면 그 세 명 거를 다 가져갈 수 있는 네.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세인은 역전의 기회입니다. 자, 후세인 3만 원, 연합군이 이기면 만 원씩 나눠 갖는다. 끝. 넘어가. 오케이. 다음으로
조포. 조포. 왜 필드 내 무슨 싸움 났어? 조폭이 뭐야? 아주 이거는 게임의 꽃이죠. 조폭은 한마디로 마지막 홀만 잘 치면 크게 먹을 수 있는 게임입니다. 깡패쳐. 아유 죄송합니다. 조폭분들 죄송합니다. 다 뜯어 삥 뜯어 가는 거예요. 그냥. 야. 봐봐요. 18홀 내내 저희 조폭은 스킬스로 운영이 될 거예요. 스킬스로 파, 보, 보, 따 뭐 이렇게 하면 1등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팔마다 18홀을 다 가져갔어요. 근데 뭐 중간중간에 다른 사람이 또 오늘 가져갈 때도 있고요. 그렇게 야금야금 각자 모아둔 돈을 더블을 하면은 반을 토해내야 되고요. 트리플을 하면 다 토해내야 되고. 거기서 1등이 그걸 다 먹는 거예요? 다 먹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버디가 나온다? 그러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뭐야? 마지막 홀에 버디한 사람이 왔다다 이거야. 왔다. 왔다. 넘어가. 그 다음에 뽑기. 뽑기 하면 또 할 말이 너무 많아. 아 뽑기. 여기 뽑기는 또 묘미가 뭐야? 쪼카라는 게 있어요. 쪼카 뽑으면은 그래도 평타는 친다 이거죠. 쪼카는 동네 룰마다 다른데 일단 뽑기부터 설명을 드릴게. 뽑기 통 안에 다섯 개의 스틱이 있어요. 거기에 1, 2, 3, 4 쪼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1등 1, 2번에는 빨간색 칠이 칠해져 있고 3등 4등에는 뭐 파란색 칠이 칠해져 있어. 그럼 둘이 이렇게 팀당으로 나뉘게 되겠죠? 그럼 나머지 쪼카는 뭐냐? 뭐야? 그러면은 쪼카를 보기로 치는 동네 룰도 있고요. 네타로 치는 동네. 난 개인적으로 있어요. 네타가 재밌어. 재밌죠. 왜냐면은 네타는 좀 묘미가 있거든. 파3에서 쪼카 뽑아. 좋아할 게 아니야. 보기거든. 근데 파5에서. 파5에서 뽑아. 그럼 뭐야? 네타 쳤어. 버디잖아. 그런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 근데 하지만 우리 세계에서 가장 쳐주는 게임은 스트로크입니다. 네, 스크래치. 여자의 게임은 스트로크지. 근데 이 뽑기에서도 그냥 돈만 계속 가져가. 잘 치는 돈만 가져가. 그러면은 어떻게? 이 돈 좀 뺏고 싶어. 재미가 없지. 너무 원사이드하게 한 놈만 돈 따가면은 재미가 없단 말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너 돈 많이 가져왔으니까 좀 뱉어내. 그냥 뱉어내지 말고 벌금처럼 뱉어내자. 해서 나온 게 OECD. 이 OECD는 선진국 국가들이 가입하는 그런 뭐 국제 기관이라 그래야 되나? 노블리스 오블리제. 너 잘 사니까 좀 세금 좀 더 내. 뭐 이런 개념이다. 근데 이거죠? 그냥은 안 뺏어 갈게. 너가 뭔가 실수할 때 그게 무엇이냐? 오빠 삼삼해. 자 여기서 오빠 삼삼해 꼭 기억하시고요. 오빠의 오자가 뭐죠? 오 뽀비 빠 빵카 삼 트리플 삼 트리퍼 해 해줘. 이 다섯 가지에 들어갈 때마다 홀당 만 원씩입니다. 네, 내셔야 돼요. 네. 예를 들어, 여러분들, B2B 하시죠? 여기서 또 B2B를 해야 돼. B2B가 뭐야? 벙커에서 벙커. 예스! 우리 벙커에서 B2B다 하면은, 네. 벙커 투 벙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벌금이 몇 개야? 벙커에서 한 번에 못 나올 때 있잖아요. 또 벙커 빠져. 이거 안 봐주나? 안 봐줘요. 벌금이 2장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동네마다 다른데 맥심을 정하면 돼요. 맥시멈으로 한타 하나를 낼지 두 개를 낼지 홀당 다 가져가면 재미없으니까. 근데 평균적으로 한 홀에 맥시멈 두 개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막 하지 말라 그랬어. 자 다음으로 속성으로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아 제가 얼굴이 좀 빨개요. 자 이 내기를 하다 보면 이건 스트로크인데 스트로크에서 나오는 배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배판이 뭔지 아세요? 설명해주세요. 아 근데 이게 또 동네마다 룰이 다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하지만 얘기를 이제 노멀한 기준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배판이다 라고 함은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야. 파3에서 더블에서 배판이 아니야 여러분들? 배판이지. 배판이지 당연히. 거의 파4에서 트리플 격인데. 그렇죠. 파5에서 트리플 했어. 배판이죠. 근데 갑자기 이 배판이 왜 나냐면 스트로크 플레이부터 얘기를 해야 돼. 스크래치. 네, 스크래치. 우리 개인적으로 넷이서 그냥 개인적으로 싸우는 게임이에요. 이렇게 되면 파 보기했다 그러면은 얘가 못 쳤으니까 나한테 한타를 줘야 돼요. 뭐 타당 만 원이다 치면 만 원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파4야. 근데 얘가 더블 했고 내가 트리플 했어. 그래도 한 만 원이냐? 아니지. 2만 원 줘야 돼. 근데 이게 당대일지 다음을 배판일지 그것도 얘기해야 돼. 당대다라고 하면 뭐냐? 당배다라고 하면 뭐냐? 당홀 배판.
뭐 다음을 배판인 경우도 있지만 이거 치기 전에 바로 정하고 바로 첫 홀 치기 전에 얘기해야 얘기해야 돼요. 네. 근데 진정한 내기꾼들은 다음을 배판을 합니다. 아유 그럼요. 그 홀에서 실수면 그 홀에서 다 걷어내야죠. 여자답게 플레이를 해야죠. 아니 뭐 같으면 그냥 땅 치고 다음 홀에 배판 또 가든지. 아유,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땅 치는 건 배 말고만이 칠 수 있습니다. 말고. 응 말고 배판 부를 꼴찌, 수 있는 건 누구다? 꼴찌. 꼴찌다. 왜? 돈 잃고 지금 아, 너무 힘들거든. 그럼요. 한번 회수할 기회를 그렇지. 줘야죠. 아무튼 배판이다 라고 하면 이런 스트로크를 함에 있어서 트리플 이상 파3는 더블 이상의 배판이다. 그리고 원파 3보기가 나왔다? 이래도 3명이 동타다? 그러면 배판이다. 또는 버디가 나왔다. 배판이다. 알아두세요. 알아두세요. 배판 곱하기 네. 2. 알아두시고 의상하지 마세요. 그리고 딩동댕이라고 또 있어요. 아 이것도 재밌죠. 이건 또 내기를 하다 보면은 한 애매하게 돈이 남을 때가 있어요. 한 3만 원, 6만 원 막 이렇게 남으면은 막 그렇게 남으면 애매하잖아. 이거를 또 재밌게 풀어 나가려면은 딩동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마지막 그린에서 캐디 언니들이 조금 힘들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 조금 진행에 유의해 주시면서 플레이하시면은 Thank you very much. 자, 빠르게 딩이 yes. 뭔지 먼저 얘기해 주세요. 네, 딩은 뭐냐면 longest. 롱게스트가 뭐냐? 우리 페어웨이에 제일 멀리 티샷을 안착시키는 분이 만 원을 가져갑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페어웨이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네, 러프 안 돼요. 아, 안 되죠. 카트길 노노. 그러면 동은 뭔가요? 동은 퍼스트 온. 이야. 이 원구 선타를 중심으로 순서가 중요해요. 뒤에서부터. 아, 이 주의사항이야. 딩동댕은 원구 선타를 지키셔야 합니다. 진행 안 될 때 같이 쳐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뒷분부터 빨리빨리 해서 네. 먼저 올리시는 분 축하드립니다. 네.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땡. 이 땡을 하기 위해 딩동댕이 나온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래. 땡그랑의 땡. 그래. 퍼스트 인 홀컵에 먼저 소리를 내야 된단 말이죠. 오케이 없습니다. 네. 마크 없습니다. 마크 하는 데도 있고, 없습니다. 네, 없는 데도 있는데, 먼저 댕그랑 소리를 내는 사람이 가져가는 건데, 이것도 뒤에서부터 하셔야 돼요. 거리가 네. 멋인 분부터. 맞아요. 그래서 요만큼 붙었는데도 요만큼 네. 멋인 분이 쳐야 되고, 아무튼 오케이도 없고, 아주 그냥, 허우, 진짜. 이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동네 잘 내기꾼 형님들을 많이 쫓아다니다 보면 언젠간 딩동댕을 접하실 날이 오게 됩니다. 자.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내기는 이 정도로 깔끔하게 끝내고요. 스코어 중에서도 우리 라베라는 얘기 아시나요? 아, 너 이거 골린이 분도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언니 라베 몇이에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나 라베가 속으로 하지 말고 라이프 베스트 스코어를 라이프 베스트 스코어. 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 친 스코어. 네, 뭐. 물론 낮으면 낮을수록 좋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온탕 냉탕이라고 아시나요? 아, 그린에서 여러분들 꼭 그런 코스가 있어요. 우리 그린 주변에 버그가 많았고 16번홀 같은 경우는 온탕 냉탕하다 양파에서 그냥 홀아웃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B2B랑 좀 연관이 있는데 벙커에서 아웃하다 보면 그린에 잘 못 나오고 멀리 넘어가면은 그린 뒤로 훌쩍 넘어가죠. 어프로치, 그러니까 쇼게임을 잘 못할 때 나오는 얘기예요. 온탕 냉탕. 네, 이게 구력이 짧은 분들이 왔다갔다 한다. 어프로치가 조금 연습이 안 되시고 그린이 잔디밥이 적으신 분들은 온탕 냉탕을 많이 하고 그린을 온을 못 시키고 양파 이상을 하고 볼을 짚는 경우가 허다하고 참 속상한 네, 일이죠. 거기서 또 이제 우리 여기서 또 갑자기 명품이 튀어나옵니다. 아야. 구찌. 입구자를 쓴 구찌. 제가 구찌를 참 좋아하는데요. 네. 이 필드 내에서 오케이 빼고는 다 구찌입니다. 네. 아. 무슨 대화를 할 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아니. 김 사장 요즘 거리가 많이 나. 한번 보여줘 원원 한 번에. 이거 칭찬 아니에요. 구찌예요. 구찌입니다.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오케이 빼고는 다 구찌라고 생각하세요. 네 요런 게 구찌입니다. 네 다 구찌 넘어가고요. 자 이제 머리 올린다. 우리 골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얘기죠. 머리 올린다. 골프 시작하기 전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죠? 머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건 내가 연습을 갈고 닦은 실력을 정규 코스의 필드에 나와서 처음으로 뽐낸다. 뽐내는 그날이 바로 머리를 올리는 그날입니다.
네. 여러분들 머리 올리러 가셔야죠. 첫 경험. 인생의 첫 경험. 첫 경험. 소중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즘 신조어 또 나왔어요. 은갈치, 먹갈치. 이것도, 이거는 근데 요즘 신조어인데 여러분들 오케이가 어디까지인지 그, 애매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뭐로 원래는 퍼터의 샤프트까지만 하는 게 정규 룰이에요. 맞나요? 또 욕먹는 거 아닌가 몰라. 아, 그, 우리가 정규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아는 보통 룰. 보통 그렇죠. 노멀하게 그런데 이 그립까지를 요즘에 뭐라 그러죠? 까마니까 먹갈치. 먹갈치라고 하고 그 샤프트. 그립을 제외하고 반짝거리는 그 샤프트까지. 은갈치라고 합니다. 근데 은갈치가 생각보다 깐깐해요. 보통 은갈치 하면은 아유, 어려워요. 자, 여기서 갑자기 부동산이 나와요. 역세권, 뭐 도로공사 협찬. 역세권이 뭐야? 그 캐디 분들이 그럴까? 어, 고객님 괜찮아요. 역세권.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기차가 어디서 나온다는 거야? 또는 이런 말 들어봤죠? 어, 고객님 도로공사 협찬 받으셨어요. 도로공사 협찬? 협찬 좋은 건데 뭐지? 이거는 바로 카트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저희가 카트길에서 가깝게 내리자마자 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내리자마자 역세권. 네, 역세권. 아주 좋아요. 네, 좋은 거예요. 좋은 얘기입니다. 칭찬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자, 역세권이다 하면 아, 내 볼이 도로 옆에 있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험 처리됐다. 물펐다. 이거, 보험 처리 물펐다.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줄게요. 봐봐, 잘 들어. 파, 부부, 딸을 했어. 그러면은 그 보기 두 명은 어? 막 지갑 꺼내면서 내 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야. 아 잠깐만 잠깐만 내가 따블이잖아. 내 따블인데 보기한테도 줘야 되고 보기한테도 줘야 되고 파한테도 줘야 되는데 니네들도 보기도 파한테 줘야 되고 파한테 줘야 되지. 니네들 줄 거 내가 다 파한테 올려줄게. 너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나는 손 안 대고 코 풀었다 이거야. 어? 물 컸다 이거야. 그럼 뭐야? 보험 처리했다. 보험 처리했다. 좋은 보험 들었다. 애몽 보험 들었네. 네, 애몽이가 보험 처리 생명. 네, 애몽이가 돈 다 줄게. 가만히 있어. 네,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목생도사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이거 진짜 좋은 사자성어예요. 맞아요. 자, 이게... 목생도사란 나무를 맞으면 살고 도로의 도. 도로를 맞으면 사 죽는다. 네. 네. 웬만해서는 카트 도로를 깡 하고 맞으면은 막창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멘트가 나옵니다. 막창. 막창이란 뭐 다른 데서 많이 나오는데요. 아무튼 내가 보고 있는 방향을 뚫고 넘어가서 뭐 해저드나 오비가 난다 이러면 막창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막창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아니고. 단어는 마창인데 그냥 마창. 발음은 막창났다 막창났다 네, 막고 뚫고 나갔다라는 뜻이라는데 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스코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아우디. 아우디 하면 좀 어깨 뿜뿜 됩니다. 올리니가 아우디 했으면 이거 벤츠 신동이야, 아니야 신동. 벤츠도 필요 없어. 아우디 치고 치고. 아우디 우리 모양이 어떻게 생겼죠? 동그라미가 4개가 있죠. 네. 아우디 파 팔을 네 번을 연달아 하셨네요. 연속으로 해야 돼. 아우디파 하셨네요. 이러면 이거 칭찬이에요. 근데 네. 여기서 하나 더 해. 오륜기 했다. 올림픽이다. 네, 올림픽 오륜기 파 네. 동그라미가 다섯 개. 근데 여기서 여섯 개까지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 새끼, 어떤 새끼, 뭐한 새끼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네, 거긴 상상에 상상에 맡기는 걸로. 네. 네. 그리고